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방귀 끼는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까꿍. 준비물은 투명통, 색볼펜, 가위, 나뭇잎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색볼펜을 분리해 주세요. 볼펜의 뚜껑을 열고 볼펜의 뾰족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어 주세요. 볼펜의 잉크가 책상이나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니 조심해서 보관해 주세요. 다음으로 나뭇잎의 잎자루를 모두 잘라주세요. 자른 후에 조금 전에 잘라두었던 볼펜의 막대기로 잉크를 묻혀주세요. 그럼 방귀 끼는 나뭇잎 완성! 까꿍! 이제 물에 한번 올려볼까요? 물에 넣으니 나뭇잎이 뽕뽕 색깔방귀를 끼고 있네요. 여러 가지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색이 다양하니 더 예쁘고 재미있는 나뭇잎의 모습이 보이네요. 까꿍. 선생님은 더 두꺼운 펜을 사용해 보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왜 나뭇잎이 방귀를 끼는 걸까요? 볼펜 속의 잉크는 기름으로 만들었어요. 기름과 물은 친하지 않아서 서로를 밀어낸답니다. 그 힘이 나뭇잎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와! 방귀로켓 발사! 발사! 까꿍! 방귀 끼는 나뭇잎 놀이를 해보고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